야수 같았어요, 마치. 달려드는 표범. 하여튼 저 잠시 너무 멋있고, 그리고 이제 촬영과 같이 하면서도 호흡도 굉장히 잘 맞고 표현하는 느낌도 무대에서 있던 그런 멋스러움이 굉장히 많이 보이더라고요. 형은 진짜 최고예요. 진짜 저도 형 때문에 이제 수염 기르고 싶어요. 너무 멋있게 나와서 제가 좀 많이 긴장했어요, 사실은. 마치 그 폐차장인데 저 유리 창문을 뚫고 지나서 나아가야 될 남자의 모습이었어요. 재원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. 실제로는 솔직히 좀 되게 젠틀해요. 남들과 융화를 잘하고 대신 이제 좀 같이 배려할 수 있는,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폭을 가질 수 있는 게 멋있는 남자. 뭐 자기 할 일 잘하는 그런 남자랑 뭐 가족이나 뭐 친구들 중요시하는 그런 남자. 지금처럼 꾸준히 작품을 하면서 또 그 캐릭터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잘 표현하고 그리고 관객들로 하여금 공감대 형성을 잘 시킬 수 있는, 그래서 현장에 참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배우. 멋진 노래 맞춤을 보여드릴 거고요. 그냥 저만의 음악 스타일을 보여드리겠습니다.